안녕하세요. 하맥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1일 새해인데요. 경기도 고양에 있는 이케아, 경기도 고양에 있는 이케아에 왔습니다. 다용도 식탁을 하나 구입하려고 왔는데, 매장을 둘러보다 보니까 아우 너무 넓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금 침대가 있는 쪽에 와서 앉아서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누워서 좀 쉬면서 녹화 좀 하고 오늘 생방을 내보내 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넓어서 둘러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스러운데 이렇게 침대 위에 시식을 취할 수도 있네요. 직원분들이 제재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저쪽에는 이렇게 누워서 계속 한참 동안 또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누워볼까요? 저쪽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잠자는 음악을 틀어놓고 휴식을 취하는 분도 보이네요. 자, 에디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어디가나 침대는 편하네. 침대가 편해서. 누워서 방송하는 늦방이에요. 늦방. 다양한 침대가 있는 매장입니다. 침대가 있는 매장이 왔습니다. 다용도 탁자를 구입하려고 왔는데 지금 한 사람하고 우리 막내딸은 지금 둘러보고 있고요. 에디쌤은 그 침대 매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침대 매장만 전반적으로 한번 촬영을 할까 싶습니다. 할까 싶어요. 상당히 넓은 매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쪽에서부터
저 앞에는 25년 품질 보증이라고 써있네요. 아, 25년. 150에 이거잖아. 이거 169,000원. 150에 200이? 어. 아, 근데 너무 불편해. 안 돼. 못 자. 11일간 체험해 보세요. 사람들도 참 많이 보이죠. 주차장이 꽉 찼어요. 1월 1일 오늘 이케아 매장 오픈하는 줄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고 또 전화까지 했습니다. 정상 영업한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저쪽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분이 이제 일어나서 드디어 어디로 갔네요. 저쪽은 코너 자리라서 오랫동안 누워있어도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케아 매장 내에서 최고의 휴식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앉아서 쉬는 곳이 아니라 누워서 쉴 수 있다는 거. 직원분들 눈치 안 봐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에디는 다시 시식을 취해볼까 합니다. 자, 내려가세요. 이렇게. 1월 1일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쪽에 동전이라고 표현하는 그 침대가 있는데 꼬마 여자가 공주님이 돼서 뭐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촬영을 응원해준다고 하면 부모님이 촬영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에디가 스스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둘러보면 가격들이 저렴한 것 같아요. 재료를 사서 직접 스스로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물론 여기 매장 직원들을 통해서 조립까지 다 하게 되면 가격이 좀 더 비싸지고요.
또 배송도 마찬가지.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면 저렴하게 되겠죠. 근데 배송까지 하게 되면 또 가격이 더 추가되고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금 책자가 있죠. 이케아 서비스. 이케아 서비스. 가끔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안내가 준비되어 있는데, 배송 서비스, 픽업과 배송 서비스, 조립 서비스, 택배 서비스, 홈 퍼니싱 컨설팅, 주방 플래닝 서비스, 주방 실측 서비스, 설치 서비스, 결제 옵션, 반품 역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에디도 여기 처음 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뒤에는 365, 365라고 해서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구입한 제품은 365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하면 반품이 한결 쉬워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은 여기까지.